단디, 잔디. 요새는 숲풀이 됐습니다. 숲속이 됐어요. 금숲속. 예, 금잔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0년 경자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새해에도 우리 박철의 방방곡곡에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네요. 오늘 새해 맞이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 함께하면서 모든 기운을 풀어넣어 드릴게요. 네. 금잔디 보면 아주 이런 여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전 국민의 오빠들이 굉장히 많죠. 아하? 예, 돈 잘 벌어오지, 건강하지, 씩씩하지, 아하? 생활력 강하지. 불타는 청춘에서 나와서 꽤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네. 그래. 거기서 나오는 남자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아무 관계 아직? 없습니다. 근데 오빠들이 막 화가 난 게, 뭐, 네. 여기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 붙이고 하니까 TV에서 네. 속상해 하고 있어요. 그 금잔디 때문에 전국의 오라버니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움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는 영원히 여러분들의 온이, 모든 분들의 오라버니들의 사랑으로 남을 금잔디로 남을 겁니다. 네, 홍철이 네. 고향 맞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네. 지금 송가인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금잔디. 왜 송가인 아,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로 행사.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아코디언 반주를 위해 나오신 아코디언 요정 비미 씨 안녕하세요. 안녕.